늦둥이 정빈이를 케어하면서 보낸 13년 만에 이렇게 멀리 오래 혼자 보내는 것이 처음이기에 수빅에 홀로 있을 정빈이가 걱정이었고 서울에 홀로 있는 나는 13년 만에 자유로 기대에 가득 찼었습니다. 정빈이는 나의 룸메이트였음. 그런데 첫날부터 도마뱀 출현으로 울고불고 거의 숨 넘어가는 정빈이 전화로 3일간을 뜬문으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어찌나 잘 놀고 어찌나 재밌어 하는지 나중에는 전화 달라고 카일에게 부탁을 했을 정도로 전화를 안 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러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말입니다. 자신감 하나 가져왔으면 이번 캠프는 성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엊그제 먼저 다니던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두 단계 반이나 점프했습니다. 유후! 아마도 자신감 상승 효과인 듯 싶습니다. 영어 실력도 인간관계도 두 개 다 가져올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다니엘 카일 그루의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겨울에 뵙겠습니다.